Look at the bomb. 어휘력이 높다는 것은 아기의 미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버날드 교수 역시 미국의 24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어휘력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들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24개월 때 어휘력이 높았던 아기들이 만 5세가 되었을 때 지능의 수준도 높았다는 겁니다. So faster speed of processing information early on predicts better performance overall on these school relevant measures. And they're relevant to real life. It's not just these are academic skills, but how well you understand a complex task, how well you understand a complex sentence, and your reasoning ability and things like this that you use in everyday life as well as in school. 우리가 만 4세가 될 때까지 모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은 11,680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에 적용해 하루에 1시간씩 말하고 듣는다면 32년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언어 천재라도 충분한 노출이 없으면 언어 발달은 불가능합니다. 加油姐姐吗？55。 그런데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는 충분한 노출 외에 특별한 것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외국어 배우기 실험에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완패한 주된 원인이기도 하죠. When children are learning, say your first language, or if you're growing up bilingual, there isn't a sense of here are some exercises that I'm going to give you to do. I want you to conjugate these verbs. And here's your homework assignment, conjugate these verbs tonight. You're learning it implicitly, picking it up through the kind of interactions and conversations and play that you're having. 언어학자들은 아이들이 성인과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배운다고 말합니다. 너무 쎘어, 진짜. 이것을 암묵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아기가 자라면서 하는 말을 일일이 다 지적하고 교정하며 가르치지 않습니다. 딸이 어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어느 순간 잘못된 언어를 깨우칩니다. 특별히 한국어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선생님도 하나 먹어요. 이거 야채야. 야채야. 당근이네.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과제나 수업이 아닌 그냥 생활일 뿐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즐겁게 노는 것이 전부죠. 네, 밥은! Questions 24 and 25. 반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낄 때 우리는 이것을 명시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린아이들보다는 나이가 많을수록 훨씬 빨리 배우죠. Number 26. I want to buy a new hat. Hey, Mike. A, apple, A. 그렇다면 아이들이 영어를 놀면서 배울 수는 없을까요? 바로 미국에서 자기 나라 말을 배우는 아이들처럼 말이죠. 우리나라의 많은 조기 영어 학원도 미국 유치원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What? Words. Words. Very, very good. 과연 미국의 유치원과 비슷할까요? 한국의 조기 영어 학원 세 군데에서 얻은 시간표를 미국 유치원 교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So over here I see that they're starting their day with circle time, which is what we do in our school in the morning. We always have a story time in the morning. 미국 유치원이나 한국의 조기 영어 학원이나 수업 방식이 비슷하다는 설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고 생각할까요? 아이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죠.
유치원이 노는 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데라고 생각해요? 노는 데라고. 영어 유치원은 공부하는 데예요? 노는 데예요? 공부하는 데. 무슨 공부예요? 영어 공부. 유치원이 노는 데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데라고 생각해요? 노는 데. 노는 데요? 뭐 하고 놀아요? 식당 놀아요. 영어 유치원은 공부하러 가는 데예요? 놀러 가는 데예요? 공부하는 데. 뭐가 제일 재밌어요? 노는 거, 노는 거요. 그럼 뭐가 재미없어요? 공부하는 거요. 노는 곳인가, 공부하는 곳인가, 아이들은 이미 온몸으로 느껴서 알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한국어를 익히면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만 4세의 말을 깨우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언어 발달의 신비는 자연스러운 환경과 절묘하게 춤을 출 때만 나타나니까요.